학생들의 가슴마다 제비 모양 배지가 눈에 띕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강제징용된 분들이 사는 우토로 마을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달고 다니는 배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저도 이 배지를 달고 다니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우토로 마을에 대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학교의 사이버 외교 동아리 반크는 한일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일본의 우토로 마을을 알리고 돕기 위해 배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배지 디자인은 학생들의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는데요. 우리의 희망을 우토로 마을에 전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철새인 제비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모금과 달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배지 캠페인을 통해서 우토로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우토로 마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일본 정부가 교토 우지시의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징용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자 비행장 건설이 중단되었고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은 뱃삭이 없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곳에서 무허가 정착촌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엔 마을 주민 공영주택 이주와 재개발이 결정되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동포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고 위안부 문제나 하시마선과 같이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아픔을 겪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뜻을 기려 우리 학생들도 역사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다는 마음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크가 올해 판매한 제비 배지는 약 450여 개. 배지 캠페인 수익금은 우토로 동포생활지원센터에 전달됐습니다. 올해는 사람들이 아픈 역사의 흔적인 우토로 마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토로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작은 날갯짓이 우토로 마을의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EBS 쿨 리포터 최광일입니다.